육사 전역 간부의 부조리. 우리 아빠는 삼성장군. 머리 아프다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댓글까지 땡큐.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구경만 하다가 제 썰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려고요. 저는 2008년 11월 광주의 31사단으로 입대했습니다.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발바닥에 혈관 종양이라는 병이 걸려서 그걸 수술한 것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2주간 훈련을 받다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군의관님께서 왜 군대에 왔냐고 하더라고요. 책자를 보여주면서 수술명 보시고서 4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소견서와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친 뒤 이틀 뒤 귀가 조치 받고 2009년 3월 서울에서 재검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공익갈 생각에 만세를 부르며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죠. 서울대병원에서 의사 소견서와 수술 당시 MRI 자료를 가지고 재검을 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급 현역이 나왔습니다. 2009년 4월 저는 육군훈련소로 입대하게 되었죠. 다리는 아팠지만 제 친구들은 버텼는데 나라고 못 버텼을까? 라는 생각으로 버텼고 어느덧 자대 배치 발표날 151번 훈련병 육군사관학교 띵? 내가 왜 육사를 가? 훈련소에서 기차를 타고 달리다 보니 화랑대역에 내렸습니다. 그 많은 훈련병들은 기차에서 못 내리고 강원도로 가면서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죠. 각 부대 인솔 장교들이 인솔하러 나왔고 저도 화랑대역 바로 앞에 육사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무슨 병사가 육사를 가 바로? 육사를 와서 여러 간부님들도 계셨고 동기들도 한 명씩 면담했죠. 제 차례가 왔고 육사로 착출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태권도 선출. 육사생도들은 졸업을 하고 소위로 임관하는데 수업은 수영, 태권도, 승마, 복싱, 테니스 등 여러가지 수업이 있고 각 분야 선출들을 착출하여 육사 조교로 군복무를 시키는 거죠. 아, 육사 생도들을 알려주는 뭐 이것저것 알려주는 거 조교로 들어간 거구나. 하지만 저는 말 그대로 선출이고 선출은 그냥 싸움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육사에서 필요로 하는 건 체육관 관장님처럼 품새도 가르쳐주고 겨루기도 좀 가르쳐주는 그런 조교가 필요했던 거죠. 저는 품새도 기억 안 나고 겨루기만 할 줄 알았기에 면담에서 바로 탈락. 간부들은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필요 없는 자원이 오게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조교소대가 아닌 지원소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원소대는 말 그대로 육사 경계근무, 작업, 화랑의식, 전군 부대기 달고 떼기 등등 육사의 모든 잡일을 맡아서 하는 거였죠. 그렇게 2등병의 군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덩치도 있고 씩씩하다 보니 선임들이랑 잘 어울리고 잘 적응했죠. 운동할 때 합숙을 해서 그런지 군생활은 오히려 편했다면 편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게 지옥이 펼쳐질 거라는 상상은 못했지만요. 신병 휴가를 나갈 무렵 발 수술했던 곳이 막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투화를 오래 신어서 그렇겠지 하고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계속 불편하기에 보고하고 외진을 다녀왔는데 뭘 알겠습니까? 이상 없음. 그냥 선임이랑 피자나 먹고 왔습니다. 이때부터 3, 4소대장이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2등병이 벌써부터 빠져가지고 깨병 부린다고 대놓고 저를 갈구기 시작했고 심지어 중대장까지 셋이서 저를 갈굽니다. 이게 사람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실 겁니다. 모든 병사 있는 데서 앞으로 나오게 해서 타중대 아저씨 계급 이름 가리고서 뭐냐고 물어보는데 2등병이 우리 선임 이름도 헷갈리는데 타중대 아저씨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1시간 동안 갈구고 이건 기본이고 새벽 경계 근무 시간에 근무 서 있으면 순찰 돌려와서 담배 냄새 난다고 담배 폈냐는 둥 엄청 시비를 걸었고 선임이 안 폈다고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 선임들에게 저 왕따 시키라고 시켰답니다. 저랑 말하다가 걸리면 영창 보낸다고. 중대장이랑 소대장이? 이런 새끼들 안 자르나? 찌르지 그랬어. 선임들이 직접 얘기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2등병이 눈빛이 살아있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아프지도 않은데 꾀병 부리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제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쇠기를 박은 사건. 주말에 이모부가 면회로 오셨는데 군인이셨습니다. 육사에서 가까운 부대에 근무하셨고 대령이셨죠. 면회 오실 때 당연히 사복으로 오셨고 저와 면회를 하고 가실 때 부대 간부님들과 마주쳐서 인사하셨는데 그게 간부들 귀에 들어가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모두 집합해서 소대장 두 명에 중대장까지 있는데 소대장이 그러는 겁니다. 야! 야 백을 부를 거면 투스타 정도 불러야지 대령 가지고 되겠냐? 이거 육사야 새끼야. 야 중대장님 이모부는 원스타야 인마 이러면서 얼마나 비웃던지 진짜 죽탱이를 날려버리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려서 100일 휴가 맞춰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발바닥 혈관 종양 재발하여 병가 30일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 가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하고서 군 병원에서 재활을 했고 그렇게 2개월 정도 지난 뒤 병원 생활을 끝내고 부대로 복귀했죠. 병장들은 전역들을 다 했고 후임은 없었습니다. 꼬인 군번이라 후임은 9월 군번이 들어와 있었죠. 동기들과 선임들은 괜찮냐며 반가워했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선임들이 잘 챙겨줘서 잘 적응하고 다시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동기들이랑도 잘 지냈는데
또 간부들 3명이서 지랄을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서 개꿀 빨고 왔다면서 가서 이모부한테 말하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냥 모든 욕받이는 제가 했고 지들 기분 들어오면 그날 제가 그냥 털리는 날이었죠. 그렇게 부모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때쯤 부모님께서 면회를 오시고 육군사관학교 부대 전체가 뒤집어지는 대사건이 발생하는데, 우선 육사 위병소 시스템과 위치 조금 설명해드리자면, 육사에는 하도 많은 차량들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위병소에서 차량 통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하지만 아무리 간댕이가 튀어나오고 미친놈이어도 막을 수가 없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위병소 뒤로 운동장에 헬기 타고 오시는 장군님들, 번호판에 별 그려져 있는 업무 수행 중인 장군 차량, 체어맨 에쿠스인데 6K01001 장군님들의 차량입니다. 저 전역할 때까지 저 차량은 막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죠. 부모님 면회 오신 거 설명하다 왜 엉뚱하게 위병소 차량 번호 설명하냐고요?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는데 위병소에서 그냥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앞차를 따라서 쭉 직진했고 큰 건물이 나왔고 그 앞에 주차를 하니 머리 까진 사람이 나오길래 차에서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장님이었던 거죠.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아들 면회 왔는데 장소를 모르겠네요. 아, 제 차량 타고 오시면 위병소 오른쪽 건물 1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때마침 볼일 보러 나가시던 학교장님의 아버지를 에스코트 해주신 거죠. 위병소 앞 학교장님 체어맨 1001 충성 근무 중 이상무 경례받으면서 학교를 빠져나가셨고, 그 뒤로 아버지께서도 감사의 표시로 비상깜빡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인사를 했죠. 충성 근무 중 이상무 경례를 받으면서 행정관에서 1층 면회장으로 오셨습니다. 행정관에서 알림, 일병 땡땡땡 지금 즉시 행정 안내소 1층 면회실로. 원래는 당직사관이 복장검사하고 보냅니다. 군대장이랑 사인하러 행정반 들어가려는데 당직병, 야 사인 안 해도 되니까 빨리빨리 가 빨리 가! 그래서 선임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죠. 행정안내소 앞쪽에 가족들이 보였고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같이 온 분대장이 면회 끝날 때쯤 다시 인사로 오겠다며 먹을 거 먹고 복귀하겠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육사 관광시켜드리고 사진도 찍고 그랬죠. 그렇게 면회 시간 시 끝나갈 무렵 분대장이 인사하러 오는데 표징이 경직돼서 왔고 아버지께서 분대장에게, 분대장 선임이 그렇게 잘 챙겨준다고 들었어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전역하는 그날까지 옆에서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아이고, 남자답네. 들어가서 피자는 먹을 수 있나? 예, 가능합니다! 소대원들이 몇 명인가? 60명입니다! 분대장이 행정반에 전화하더니 더블백 싸매고서 선임들이 면회실로 미친 듯이 달려왔죠. 아버지에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진짜 단체로 미친 게 확실했죠. 그래요, 반가워요, 선임들이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잘 챙겨줘서 맛있게들 드시고 종종 와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피자 30판이 왔고 부모님께 단체로 충성을 외치고 생활관으로 복귀했죠.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음식물 반입으로 혼낼 줄 알았던 당직사관도 나한테 피자 잘 먹을게, 잘해주던 선임도 갑자기 나를 후임이 아닌 선임으로 나를 모시려 했고, 와우, 도미노 피자 30판 육사를 접수하다니, 와 역시 우리 아버지 군생활 열심히 하셔서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군. 아버지는 방위 출신이셨죠. 이유는 도미노 피자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건의 전말은 이랬죠. 학교장님의 차량 체어맨 1001 차량, 아버지의 차량 에쿠스 1001. 아빠 차 번호가 1001이야? 6회공이 아닌 땡땡모 1001이었지만 라이트 켜고 위병소 돌진해 오는데 그 누가 막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학교장님이 에스코트해서 면회실 앞까지 배려다 주고 학교장님은 가고 가족들은 면회하고 그냥 빼박 우리 아버지는 그날부터 장군이 되셨고 저는 장군의 아들이 된 것이죠. 다음날부터 저의 군생활은 정말 영화처럼 한순간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우리 아버지는 장군이 되셨고 단 하루 만에 전 장군의 아들이 되었죠.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학교장님 동기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버지가 2스타였다가 3스타가 되셨고 소문이 부풀려지고 이러다 참모 총장님까지 될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자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간부 3인방이 더 이상 절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 신기한 건 제가 장군의 아들이 된 이후 약 한 달 뒤 간부 3인방이 순차적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중대장, 소대장까지 싹 다 바꿔버린 장군의 아들이 되었죠. 간부 3인방이 저를 괴롭히다 참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부대 한번 방문하고 학교장님과 이야기를 했고 그 간부 3인방이 전출되거나 불명예 전역을 당했을 거라는 게 병사들의 상상의 결론이었죠. 감히 장군의 아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죠. 그냥 이 정도면은 우리 아버지는 3스타가 맞는 줄 알았습니다. 간부 3인방이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던 간부들이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역하고 나서 수소문에서 찾아가서 보려고 했죠. 그때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사람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잊고 살게 되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말로든 행동이든 상처를 준 게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당신들도 그 당시 그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었겠구나 싶어서 그러려냐고 이제 제 인생의 한 편의 추억으로 묻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시 같이 근무했던 육사 기관병들, 생도분들, 간부님들 모두 모두 고생하셨고 행복한 추억 간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지내고 근무하시던 항상 응원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장군 아니십니다. 머리 아프다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썰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즐거웠던 여러분들이 무서웠던 행복했던 공포스러웠던 모든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모여라 개팬다로 고쳐서 써랑썰레 게시판에 말머리 달아서 꼭 말머리 달아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